장내 유산균이 비만이나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데요.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봄나물을 함께 섭취한다면 건강식단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대점입니다. 양파가 1,000원 이상 오르고 딸기가 500원 내렸습니다. 고향점은 양파와 단호박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주 원해점은 당근과 밤고구마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청주점은 당근이 30원 내리고 참외가 520원 올랐습니다. 대전점은 양파가 1,050원 오르고 배가 600원 내렸고요. 전주점은 단호박과 당근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주점은 딸기가 520원 내리고 참외가 900원 올랐고요. 목포점은 깐마늘이 810원 오르고 단호박이 800원 올랐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깐마늘과 배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울산점은 배가 1,000원 이상 오르고 딸기가 80원 올랐습니다. 부산점은 깐마늘이 1,000원 올랐고 단호박이 지난주와 같고요. 제주점은 양파와 깐마늘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격 동향입니다. 저장 물량 출하가 줄어드는 그린키위를 비롯해 산지 출하량이 감소한 비가린 감귤과 소비량 소폭 감소가 전망되는 딸기 가격이 보합세 예상되고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출하 물량이 증가 중인 토마토 가격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